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취득세, 양도세가 다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관련해서 한번 어떻게 일단 첫 번째로는 취득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취득세가 이게 연도별로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22년도 5월 9일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종전주택을. 그래야 1시건 2주택가로 이제 비과세를 12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1월까지 그때는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고요. 이제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져가지고 23년 1월 이후부터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안에만 팔면 되기 때문에 빨리 처분해야 된다. 1시적 2주택을 빨리 처분해야 될 거라고 이제는 3년입니다. 아,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취득세, 양도세 다 고려했을 때 어쨌든 취득세 주가를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23년에 매수를 하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근데 양도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취득하고 3년 안에만 파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19년도 이후 취득권에 대해서는 2년 거주요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 그 기간이 3년으로 듣고 이렇게 연장이 돼서 이제 이렇게 조급해야 할 필요 없이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네. 그리고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셔야만 또 얘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주 물어보시는 게 이분과 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그 2가구가 되시는 2주택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주택을 처분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네. 이게 취득세랑 양도세랑 약간 달라요. 그때 보시면 지금 주택 분양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주택이 주택 분양권으로 완공주택으로 되거나 아니면 종전주택이 분양권인 경우에 이때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미완성 주택에 대한 납세자 보호,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 한해서 주택 분양권에 한해서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든 신규주택을 처분하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분양권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분양 시장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취득세의 경우에만 종전주택을 처분하든 신규주택을 처분하든 비과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경우만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둘이 세금의 차이가 있다. 아, 주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오해하시니까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취득세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면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의 명의 주택을 취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을 하려고 하신대요. 증여세나 뭐 이런 매매에 관련된 거래세를 좀 따져보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취득세를 뭐 시점 기준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근데 이게 취득이라는 사실은 불분명하긴 하거든요. 증여일 수도 있고 매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시점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거래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이 경우가 증여, 또 공짜로 무상으로 증여한 게 아니라 아버지나 아들이 적가로 양도한 이런 경우에 해당돼요. 그런데 22년까지는 법인에 한해서만 그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만약에 저가로, 만약에 시가가 10억이고 그런데 거래한 가액은 뭐 7억이었어요. 그러면 뭐 7억으로 원래 세금을 냈었어요. 네. 법인의 경우에는 10억으로 시가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그런데 23년부터는 개인에 한해서도 적용을 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개인에 적용이 돼서 예전에는 저가로 양도했어요. 저가로 양도하면 그 저가에 양도한 그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23년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찾아서
네. 시가 10억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가 되었어요. 아, 그럼 이제 거래가 기준으로 된다? 네. 말씀하신 거죠? 증여도 마찬가지인가요? 증여 역시 13년에 그게 가장 큰 핵심 이점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보통 증여 관련해서 뭐 아파트 같은 것들 증여하실 때는 네.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일반적인 뭐 빌라나 뭐 땅 이런 것들 증여하실 때는 감정 평가 받아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세금을 줄이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거는 그 증여예요. 방금 조금 얘기를 주셨지만. 근데 이때 이제 그 증여 관련해서도 사실 세제가 좀 바꿨잖아요. 네. 최근에.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증여가 역대급이었다. 네, 맞습니다. 네, 봤었는데. 이때 취득세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네. 22년도 취득분까지는 증여, 기부, 아니 무상 증여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서 공시지가 저희 이렇게 확인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취득세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23년 이후부터, 23년 1월 1일 증여일 이후부터는 이제 기준이 변경이 돼서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는 시가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근데 그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뭐 무조건 이게 뭐 매매사례나의 감정평가 어디에 어떤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증여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뭐 유사하게 매매했던 가액이나 감정평가 가액이 있거나 네. 이럴 때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그 공시지가라고 해야 되나? 네. 공시지가라고 하면 시가 표준액이 1억 치면 네. 그냥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네.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허용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무조건 시가가 아니라 불분명하거나 1억 미친 경우에는 예전처럼 가도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증여 취득세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여를 하면서 증여 자체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별도에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득세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그 다음 한번 종부세로 넘어가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정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 시가 인정액 어떻게 판정이 되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아파트들이 대체로 유사 매매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사 매매 사례 관계라는 게 세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거든요.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게 첫 번째로는 동일한 단지 네. 있으면서, 두 번째로는 면적이나 가격의 그 비율이 5% 안팎으로 기승만 하면, 면적이랑 가격이 비슷하면 이때 유사매매 사례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시지가가 동일하거나 약간 차이가 있어도 일단 공시지가가 비슷하면 이게 유사매매 사례로 인정이 돼서, 이게 증여의 취득일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기준의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그 기준점으로부터 가까운 날에 금액을 얻는 써야 되지만, 비슷한 금액이 있거나 같은 금액이 있다, 그럼 같은 걸 써야 돼요. 그럼 이게 증여하실 때 취득세를 좀 줄이려면은 주변에 이제 거래사를 계속해서 좀 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체크하고 이게 두 번째로는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감정을 해버리는 것도 네.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증여를 받으시는 분한테 유리하게 네. 되시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취득세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종부세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종부세 관련해서는 그렇게 질문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가지 정도 여쭤보면, 이게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냐면 오피스텔이나 뭐 새로운 건축도시도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이게 그 규제가 풀리면서 좀 좀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주거용으로 살펴보는 오피스텔 한 채가 있는데 이게 좀 팔리지도 않고 해서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사실 때는 주거용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해야 되느냐 이런 거 좀. 이게 되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주택인지 아닌지 세금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일단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거용이든 상가용이든 이론하고 실질이 주택이면 주택으로 가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쓰고 있다 이러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해서 부인이 바로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쭤보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이게 주거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이고 주거용으로 등록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면 업무용인데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고 있으면 이건 주택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갖고 있는 오피스텔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일단 먼저 등록은 안 되어 있고요. 업무용으로 등록은 되어 있어요. 재산세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지금은 주택으로는 종부세 과세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무서나 부처는 날라와요. 네. 어떤 게 날라오냐면 약간 이게 약간 꼭 무조건 해야 되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변동신고를 해라. 네. 이게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변동신고를 해주세요. 이런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때 변동신고를 해버리면 종부세에 합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 유의하셔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이제 계약금도 특이하게 달라 업무용을 안쓰고 전시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많이 쓰시거든요. 네. 사실 주택으로 포함되면 지금 말씀하신 종합부동산세나 뭐 이런 것들도 네. 주거용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양도소득세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부부가 공동명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16억짜리 아파트예요. 이게 5대5로 공동명의를 갖고 있으면 16억에 대해서 8억이니까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그러니까 2년 보유하거나 뭐 조경산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뭐 공동명의니까 16억에 대해서 50%면 비과세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일부러 그렇게 공동명의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아닙니다. 네. 전체 금액에 대해서 네.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한 16억이 네. 1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그 양도차익을 과세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12억은 넘어간 16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싶은데 공동명의니까 반반 쪼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 상식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전체 양도 차익 그러니까 16억에서 네. 취득가액이 8억이었어요. 양도 차익은 8억이잖아요. 네. 여기서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빼기 비과세까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공동명의면 거기서 지분율을 곱해요. 네. 그래서 일단 2억이 나오면 그 2억에 대해서 50%인 1억 각각 1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 과세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고가주택 판단할 때는 합쳐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지분비율대로 이렇게 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주 비과세는 아니고 일부 과세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동명의가 유리하긴 하죠. 네. 보통 네. 세율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질문을 하나 주셔가지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여쭤보면은 네. 다가구주택을 소유를 하고 계시대요. 네. 근데 이제 다가구주택은 사실 1주택으로 보잖아요. 네,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 주택을 양도하면 당연히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구별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다주택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실질 과세예요. 지방세라는 거예요. 지방세는 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다가구 주택은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이고 1주택으로 가요. 네.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차이가 층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아까 단독주택, 네. 1주택으로 보는 거는 3층 이하였고 19가구 이하였어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층수가 네. 4층.
3층인데요. 네. 가구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고 그 보니까 등기를 떼봤을 때 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로 등기가 떼지고 다세대주택은 동마다 이렇게 떼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등기상으로만 확인이 되는 거지 세무서에서는 이게 전수조사도 많이 하고요.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법상 면적 산정할 때 그러니까 옥탑방 이게 항공사진으로 옥탑방을 있으면 뭐 층수가 하나 플러스돼요. 네. 그래서 3층 이하여야 1주택인데 3층이 아니라 옥탑방이 있네. 그러면 이거 층수 하나 포함되면 다세대로 변환이 되는 게 걸로 이렇게 과세를 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야 될게 이게 실무상 쟁점인데 예를 들면 전입신고 아까 말씀하신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인데 상가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 안에 전입신고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서 19가구 미치면 아 그럼 다가구 주택이니까 1세대 주택이고 1주택으로 봐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19가구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근데 이거는 지을 때부터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옥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불법 건축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방패리지가 많죠. 네, 세금 옥탑은 이제 옥탑만 네. 더 지으신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마치고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사업자 혜택과 세금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정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그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 첫 번째 이제 그 저희가 최근에 받은 질문이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등록할지 안 할지가 그 고민이 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나은지 그 세법이 이제 이렇게 계속 개정되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항상 유리한가요? 라고 좀 뭔가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그냥 말씀 주시면 될까요? 이게 항상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제 대답은 모두 유리한 건 아니고 한 5년 이상 임대를 한다고 보면 세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등록이 유리한데 이제 단기간에 한 5년 이내로 팔 생각이 있거나 자금 확보가 필요해서 저가 고가 양수도가 하겠다 그러면 등록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세금 혜택이 물론 있는데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하셔야 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을 보면 취득세 감면 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용 면적에 따라서 전부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뭐 50% 경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재산세 역시 전부 비과세, 50%, 85%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이게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양도소득세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줘요.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원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막 건설 임대로 등록하시면 추가로 70% 할인을 해주고요. 되게 크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중과세 배제가 돼서 뭐 강남 3구랑 뭐 용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직 조정대상 지역에 풀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받지 않거든요. 등록자들이. 근데 이런 혜택이 진짜 많은데 그거에 반해 의무도 진짜 많아요. 의무가 이게 개정이 계속 되다 보니까 누더기법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10년간 이제 임대를 해야 되고요. 이제 계속 임차인 임대인 계속 바뀔 때마다 이게 5% 임대료를 인상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세금 혜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임대를 했을 때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뭔가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은데도 5% 요건에 계속
걸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해 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기라고 해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이제 이 소유자는 주택 임대사업자임을 뭐 확인된다 이런 부기를 안 하면 또 과태료도 높고 되게 의무도 많고 혜택도 많기 때문에 장기로 임대할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은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금 보류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임대하실 분들, 네. 임대를 억울하실 분들은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셔도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쨌든 간에 임대 의무기간 채워야 되고 그 임대료 인상률 이것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혜택 못 받아요. 네, 못 받아요. 그리고 이게 양도세를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임대사업자 네.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면 여러 채를 갖고 계실 때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말고 나머지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이제 매물을 갖고 네.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기가세 받을 수 네, 이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해서 뭐 종전주택 있고 신규주택이 있으면 종전주택을 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해야만 기가세인데 여기 임대사업자는 그렇지 않고 기가세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 한 주택, 두 주택 말고 다주택자들이 있잖아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중과세율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에 대해서 배제가 된다고 세율이 없는 게 아니라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고 중과세율이라는 건 일반 세율에서 10% 20% 이렇게 추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 크기가 크긴 해요. 아, 그러니까 중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주택이 몇 채인지를 보셔야 되는 네. 거고 만약에 그게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채를 갖고 계셔도 그러니까 중과가 안 되고 기본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혜택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넘어가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두 채 소유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하나는 이제 실거주 하고 계시고 나머지 하나는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셔서 가지고 계신데 이제 나중에 팔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그러면은 주의할 점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나요? 이게 양도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그 네 가지 요건을 무조건 충족해야 돼요.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도 좋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여야 돼서 일단 취득했을 때 이게 기준시가 기준으로 6억,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이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주의했어야 된 게 5% 임대료 인상률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되는 게 중과세 배제되는 게 비과세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건설 임대에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70% 할인이 들어가는 큰 혜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 때 미등록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있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팔아야만이 비과세인데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 팔더라도 10년을 이렇게 사후관리로서 나중에 충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충족을 못하면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을 추후에 충족을 하면 되고 그 충족을 할 것 같다라고 미래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 거주주택을 임대사업자 기간 못 채워서 얼마씩 기간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추후에 추적 못하면 다시 토해내셔야 되는 네네 토해내야 되고 뭐 6개월 이상 공실을 발생하는 경우에도 네. 임대기간 채우지 못한 걸로 간주하거든요. 네. 주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게 네. 이제 전세 맞추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도 궁금해하시는데 종합부동산세도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뭐 이제 그 종부세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종부세 좀 혜택을 받으시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지 일단 임대사업자들은 대체로 합산에서 배제가 돼요. 네. 아까 제가 종합부동산세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주택수를 합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수를 합산하는데 그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 않으면 합산에서 배제가 돼서 웬만한 그 임대사업자들은 합산에서 배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들이 갖는 혜택이거든요. 없는 주택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옴니주택으로 보시면 네, 맞아요. 공시지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죠?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개인과 법인을 했을 때 어떤 차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보통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떨까요? 이제 개인, 법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은 소득세율이 6%에서 42%, 45%까지 가거든요. 근데 법인은 이번에 23년도에 1% 인하가 돼서 9%에서 24%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세율로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여금이 쌓여서 그 잉여금을 뺄 때 배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당에 대해서는 뭐 2천만 원 밑에까지는 분리과세하기도 하는데 2천만 원이 넘으면 합산이 돼서 이게 무조건 법인세 세율이 낮다고 이게 법인이 유리한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일단 법인 경우에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안 돼요. 제가 23년도에 종부세가 대폭 인하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1세대 1주택은 12억 공제를 해주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9억이나 공제해주는데 법인은 그 공제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만약에 전년도에 10억을 냈으면 올해 10억에 대해서 예를 들면 15억, 막 150% 넘으면 이때부터는 다 예, 전년도보다 150%만 더 내라 네. 이렇게 한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법인은 한도가 없어요. 아, 늘어나면 네. 네네네.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개인으로 하실지 법인으로 하실지 임대사업자를 단순히 등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세금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겠네요. 이건 건강보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개인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인데 법인은 직장 가입자여서 서로 유불리를 건강보험료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오늘은 한지현 세무사님 모시고 부동산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임대사업자 관련된 혜택과 세율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투자 수익 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는 투자 차익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세금 같은 것들의 뭐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한지현 세무사님 모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